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르트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좀 바빠지면서 영상을 찍어놓고도 편집을 못한 것도 있고 콘티 막 이걸 찍어야지 해놓고 못 찍은 것도 정말 많았어요. 이제 다시 차근차근 영상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복대회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DM이랑 댓글로 진짜 많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근데 거기서 공통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제가 공유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복을 꼭 빌려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사실 무조건 빌린다고 해서 결산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본선에서. 제 생각에는 자신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조직위에서 주는 한복을 입지 않고 따로 업체에서 빌려서 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약에 본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이 떨어진 이유를 한복에서 찾을까봐 떨어진 이유 리스트에서 없애고자 저는 한복을 빌려서 간 거예요. 만약에 이 한복을 업체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를 입고 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뭐 포즈나 워킹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복에서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 첫 번째로 빌렸었고, 사실 조직위에서 빌려주는 한복이 업체에서 빌려주는 20-30만 원대 한복 퀄리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나쁘진 않아요. 업체에서 20-30만 원 주고 빌리면 사실 조직위에서 빌려주는 거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본선부터 좀 투자를 해서 진짜 결선 가서 수상까지 하고 싶다, 또는 본선에서 입은 한복으로 또 사진도 예쁘게 찍고 싶고 이렇게 좀 추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좀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삼아 진짜 내가 뭐 모델 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면 사실 조직위에서 빌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직에서 빌리셔서 결선까지 오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대신 뭐 아무래도 업체에서 좀 비싸게 빌린 한복이랑은 비교가 되긴 하겠죠. 그리고 액세서리와 구두는 조직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두를 신어야 하나요? 아니면 운동화를 신어야 하나요? 구두를 안 신으시다가 이 무대 때문에 신겠다 이러면 정말 비추, 안 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두도 신던 사람이 신어야 워킹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거든요. 뭐 비율이나 이런 무대를 위해서 굳이 구두를 안 신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좀 키가 작아서 비율 때문에 구두를 신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통굽 있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좀 그나마 워킹할 때 안정적일 수 있는 통굽이나 아니면 요즘에 키높이 운동화 같은 것도 한 7cm, 8cm, 9cm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굽 구두나 아니면 키높이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동작을 똑같이 해도 되나요? 사실 본선에 했던 동작을 결선에 한다고 해서 사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 그런데 결선에서는 총 3번의 무대를 쓰잖아요. 개인, 같이, 그리고 디너쇼. 이거 가족이랑 친구들 모셔놓고 하는 디너쇼 할 때 이렇게 총 3번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3번을 쓸 때도 같은 동작을 해도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사위원분들도, 왜냐면 3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심사를 해야 되고 10명까지는 뭐 외우실 수는 있어도 동작이 좀 많이 겹치기도 하고 사실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자기 한복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잘 할 수 있는 동작을 뭐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를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한복 대여는 어디서 하는 게 나을까요? 한복 대여점이 각 도마다 뭐 한두 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본선은 그냥 가격대가 적당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빌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선 같은 경우에는 각 한복 업체마다 추가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주로 드레시한 한복이 있는 업체, 그리고 완전 디자이너 작품 같은 한복이 있는 업체, 또는 엄청 현대적인 그리고 특이한 한복이 있는 업체 등등 이렇게 좀 업체마다 추가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결선에서 자기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한복 업체도 초이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 두 군데 정도 방문을 했었고, 당연히 저는 뭐 결산에 그렇게 큰 돈을 쏟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결산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이쁜 한복들이 많았거든요. 컨셉 한복도 많았고, 그래서 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돌아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 있는 한복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다섯 번째, 미소를 지어도 되나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치아가 끝까지 다 보이는 미스코리아 미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웃는 연습을 안 하다가 무대 가서 웃겠다 하면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되게 어색하고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미소만 지어주셔도 되고, 제가 그때 결선에 갔을 때에는 시크한 그냥 표정, 그냥 옷이 되게 이렇게 좀 섹시한 컨셉이었거든요. 그분은 그냥 시크한 표정을, 무대 내내 시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섯 번째, 경쟁률. 본선은 지역마다 경쟁률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천, 경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고 뽑아야 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많은 곳에서는 또 많이 뽑고, 20, 30대 연령대별로는 20, 30대가 가장 지원자가 많거든요. 어딜 가든 좀 보면 20, 30대를 좀 많이 뽑아요. 그래서 경쟁률을 조금 평균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쟁률은 조금 차이 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역 본선마다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그 경쟁률을 보고 작년에 경쟁률이 조금 덜 셌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세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경쟁률을 보고 작년 여기가 이렇게 쓰니까 올해는 여기를 지원해볼까 하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 주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선을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곱 번째, 사진 촬영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꽤 있었어요. 본선에서는 리허설을 하기 전에 미리 꼭 찍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본선에서 리허설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진을 다 끝내고 이제 딱 본선 무대와 리허설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선은 리허설 하기 전에 사진을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결선은 사실 하루 종일 결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결선도 점심 먹고 한 3시부터는 되게 바빠져요. 3시 이전에 이렇게 촬영 부스 같은 거를 해놓으시는데 거기서 틈틈이 가셔서 찍으시고, 그리고 결선을 하면 무조건 입선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혜택 같은 거를 받으려고 하면 결선 사진을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선 사진이 꼭 필요한데, 이왕이면 저는 무대에서 사진 작가님들이 찍어주시는 사진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 무대 사진 정도는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시간. 본선은 샤워를 하고 가느라고 엄청 일찍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먼저 가 있었거든요. 계속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1시에 시작한다 해도 막 12시 반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이미 한 20명, 30명, 20명 정도 제 앞에 줄을 서 계셨고, 저는 사실 헤어, 메이크업, 한복까지 다 입고 갔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조직위에서 한복을 빌리셔야 된다 이러면 조금 일찍 가서 이쁜 한복,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복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선은 8시, 8시 반까지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저는 그때도 한 10분, 20분 일찍 갔었어요. 메이크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헤어를 받았었고, 점심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헤어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주세요, 1시 전까지. 결선은 너무 일찍부터 움직이시면 지칠 수 있어요. 계속 긴장하고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움직이시지 마시고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정시에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머리가 짧은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본선은 사실 머리를 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왜냐면 헤어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머리를 짧은 머리 분들은 그냥 풀고 하시는 분, 그냥 포니테일로 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결선 가서는 헤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짧은 머리인데 한복에 맞게 좀 묶고 싶다 하면 핀을 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참가자분이 가채 있죠? 가짜 가발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나 준비해 가시면 아마 그것도 다 꽂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만약 염색을 너무 진하게 했다 이러면 한복을 좀 발랄한 거, 아니면 좀 현대적이거나 컨셉 한복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너무 노란데 당일을 입으면 사실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바꿀 수가 없다면 한복을 이렇게 좀 컨셉을 맞게 바꾸는 것도 추천드려요. 마지막 열 번째,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사실 진짜 별 게 없거든요. 하루 전날에 조직위에서 문제랑 답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첩에 다 적어서 이동하는 동안도 외웠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만약에 단위에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단답형으로 단위라고 적으면 되고요. 베네쪽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다 단답형이니까 그냥 외우고 가시면 되고, 어이, 아이 이런 거 글자만 사실 안 틀리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문제를 대부분 1, 2분 안에 다 푸시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 이러면 좀 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쉽지만 실수를 하지 않게 좀 외우고 한 번씩 좀 글자 써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1년 동안 제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으면서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좀 썰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